우리 언니 조금 정신을 좀 집중하고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응? 어. 그리고 본인이 내가 27을 이제 먹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26을 먹었고 이제 27을 먹어왔잖아. 내 앞에 미래에 우리가 언니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지금 나이야. 이제 27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은 걱정이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 눈에는 보면 렌즈 낀 거야? 네, 꼈어요. 어떤 렌즈 낀 거야? 갈색. 어, 갈색 낀 거지. 저거 나 보여 볼게. 많은 갈색이야? 어, 아니야. 그렇게 심 살짝 갈색이. 아니 아니야. 빼지 마. 빼면 또 지금 못 간다. 집안에 누구 비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같은 곳에? 외가 쪽에. 외가 쪽이면은 엄마 쪽이야? 네. 아, 그래서 엄마 성씨를 적었구나. 외가 주려고 언니야. 네. 여기에 엎어 먹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같은 거를 뭐 대놓고 무당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신적으로 건드려놔서 그래서 그걸 엎어먹었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신의 벌전들이 오면서 가시질 못하고, 그러니까 없어지질 못하고, 가지를 못하고, 그게 여운이 남아서 그 어떻게 신적으로 조상들이 움직이는데 조상신들이 좀 많이 움직여. 근데 집안에 우한의 가환이 들어왔다. 어? 그러니까 우한의 가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야 되니? 그러니까 걱정수. 지금 우리 언니가 솔직히 직업 갖고 걱정을 해야 되거든. 네. 그지? 직업도 걱정스러워, 솔직히. 응? 그리고 내가 요거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무척이나 지금 궁금해야 되는 나이고. 또 저는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만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걱정하고 예쁜 나이에 가야 되는데 뭔 걱정을 양쪽 어깨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콕 하고 쓰고 있는지.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생각. 어,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생각. 내가 몸은 몸대로 따로 생각. 우리 언니도 공부줄로 오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학문을 그냥, 남들 겪어온 것처럼 내가 뭐, 대학교를 뭐 나왔든, 뭐, 대학, 그렇게 나와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를 가야 돼. 그지? 사람 상대하러 가야 되고, 내가 내 영업, 내가 어떻게 보면 뭐,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다녀야 되든, 누구를 뭐, 뭐 카운셀러를 해주든 아니면 내가 뭐 외판원이라고 따져줄게 그렇게 해서 뭐를 팔러 다니든 영업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많이 가야 되거든. 본인 같은 경우도 근데 사람이 드센다. 그냥 나는 내가 일이 좋아서 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다고 하고 충분히 우리 언니가 성신 얘기 안 할게. 언니가 충분히 그러고 살아를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집안에도 나름대로는 언니야 여기 신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마도 문제가 돼야 되고 누가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받기로 한 시점부터 엄마 유방암에 걸리시고 그치? 왜냐면 엄마도 병역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집안으로도 지금 아파야 되고 이게 27에 이게 지금 여동생이 또 갑상선암을 수술을 받았어요. 그치? 왜냐면 집안이 우한에 가환이 다 들이닥쳐서 신이 다 들이닥쳤어. 어? 내가 27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신적인 얘기를 잘 안 해. 그리고 조상적인 얘기를 잘 안 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니는 이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고민이에요 이게 아니야. 제가 직장 여기 말고 다른 데 갈 곳이 없나요? 돈 많이 벌까요? 정말 27에 순수한 나이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걱정이 아니라 집안에 신이 다 들이닥쳤는데 이거를 엎었어. 외할머니라고 알고 있거든. 그치? 엎었어. 니네는 갑자기 엄마가 신이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너네가 신이 온 게 아니라 외간데 엎었단 말이야 이게. 네. 어? 그래서 신이 가시지도 못 없어지지도 않고 신은 없어질 수가 없어. 가시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줄로 뻗쳐 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걱정이 많겠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이거 정직 가면 너 보고 신 받으라고 그럴 거야. 네, 그래서 그 안마되는 작은 할아버지가 복사하고 계시거든요. 어, 왜냐면 다 신줄이야. 친가에서도 왔다 그러고 외가에서도 왔다 그러는데 아, 머리 아파. 집안이 누군가가 신을 모시고 있어도 있든 없든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모셨다라고 해도 그거를 다 가지고 나서 언니 아 목매 뭐 제대로 됐다 안 됐다 내 말은 안 할게. 어?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신줄이 많이 뻗쳐왔는데 나는 왜 신 받게?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받으려고 했었거든. 언니야, 언니는 신이 없는데 가족 때문에 신 받을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준 게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희생의 일개? 가족을 위해서? 어, 내가 너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너는 신구슬을 할 것 같다. 미안한데. 어,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 아니다, 신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도 너는 신구슬을 할 것 같아, 언젠가. 그게 2년 안 넘을 것 같다. 2년을 넘기면 다행히 넘기는 거고, 올해 내년 안쪽으로는 너가 뭔가를 한다고 진행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밟을 것 같고, 또 니네 엄마도 구슬 안 하고 살아올 수가 없어. 신을 모시니 안 모시니 누르니 안 누르니. 맞지? 자, 미안해. 자꾸 이거 떠들어져서. 어, 신이 있니 없니 막 이거 갖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엄마가 신을 놓지를 않았어. 니네 엄마가 본인이 가지만 아는 것뿐인 거지 온갖 난리는 다 쳐놨단 말이야. 네. 이거 방송 나가도 돼? 괜찮아? 각오했어? 네. 그래, 인생 어차피 2판 4판인데 뭐 너가 지금 2판 4판이야. 네, 맞아요. 솔직히 미래를 꿈꾸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 언제 할까요? 저 뭐 좋은 남자 있을까요? 어우, 눈물 날라온다. 직장으로 이게 저랑 맞나요? 소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물론 신을 받으려면 어린 나이에 빨리 받는 게 나아. 근데 아직까지 너한테 신이 다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너 우리 언니야. 언니가 입이 다 터졌어? 글쎄. 너도 미안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들은 게 많니? 어디서 이렇게 들은 게 많아서 너도 선무당이 돼버렸어. 어? 내가, 어떡하니 이거. 근데 니네는 친가에서도 움직였지만 친가에서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이 신을. 찬반이 많아, 조상도.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어? 그래서 너의 의지는 내가 반의 반도 없어. 다 제 의지. 어. 네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서 꿈을 꿈꿔서 신고 탈 것 같으면은 누구 다, 대한민국 사람 다 신고 돼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신이 막 와갖고 네가 막 무통신을 해서 이게 안으로 보이거든. 이게 27에 내 왜 이렇게 떨어지나 했어 지금. 근데 뒤집어 엎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시질 못하고 이러고 있다. 자, 좋다. 그래서 희생타하려고 부모님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신구슬 하게. 그러니까 엄마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얘기 나온 게 올 3월달 날 따뜻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 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이모가 또 구슬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저를 보고서는 3년까지는 못 가고 올 3월달에는 테스트를 보자고 하시니까 그게 저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서 일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확신을 받고 싶어서. 내가 말하면 안 받을 거야? 근데 난 내가 말해도 너 받는다고. 어? 확신은 반인 반이라고.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여기서도 가라고 하면 그냥 다 인생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신을 받을 거로 나는 보여. 만약에 내가 너 신가물이다, 너 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신을 받을 거라고. 근데 내 입에서도 만약에 너가 신가물이 아니고 버텨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저렇게 아파져가고 자기네 인명이고 자기네 운인데 내가 무당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내 말을 믿을까 싶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서 확신을 받고 싶어서 온 거. 들려? 신이 들려? 말이? 아니요. 보여? 응? 상상 말고. 네. 안 보여. 안 들려. 나 좀 봐봐. 좀 봐봐. 응? 전 봐보라고. 원래 무당이 무당 전 보는 거야, 애기들이. 어? 받을 생각 없어요. 그지? 나 전 봐보라고.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저 용사장 전 봐봐. 뭐 보여? 하나라도 보이면. 가망성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여기 무르점성은 나발이고 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너가 인생에, 이거는 진짜 길로에 서 있다 그래야 되나? 그지? 솔직히,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런데 내가 희생을 하면서 신굿을 하고 신굿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없는 신을 가지고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거고 신을 갖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받아와서 끌어와야 된다 언니야. 어? 그러면 너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너 내가 미안하지만 가족 위해서 신 갖고 버티다가 신으로 다시 한번 너가 칠 것 같아. 그럼 내 우울함에 괴로움에 집안이 뭐가 나아지진 이미 병액은 들어왔어. 암들은 걸렸어. 응? 근데 혹여 혹시라도 내가 빌고 내가 신까지 받았는데 그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아파지고 나며 너 네가 자책감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아갈라 그러니? 그럼 네가 죽어. 신 받고 자살하고 싶어서 그래? 어? 꿈이 없었어? 꿈은 있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 꿈이 있지? 그걸 위해서 지금 네가 하는 일과 꿈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치? 응? 근데 어쨌든 먹고 살, 그러니까 뭐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데서, 아, 내가 미안해. 쑥 올라와서 그래. 오늘부터 얌전히 보기로 했는데. 내가 너를 느끼면 여기가 지금 가슴이 떨려. 좀 진정을 좀 할게. 난 신이 있어도 가지 말라는 스타일이야. 어? 근데 너가 정말 내가 조언을 하나 하자면 조언을 해줄게. 점은 그새 이미 나왔어. 그지? 네가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근데 유씨 집안이라고 엄마 성씨를 적는 이유가 있어. 응? 근데 하나 물어보자. 아는 들 자신이 있어?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여기 간섭지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단독으로 네 신을 모시고 갈 수 있어? 엄마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내 신전에 참견 안 하게 할 수 있어? 있어? 당차게 가. 내가 가지 말래도 솔직히 너 일말의 끈하나 잡고 여기 왔다. 네, 그렇죠. 그치? 그 저 선생님이 너 안 가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어? 어, 내 눈물을 흘리냐. 오, 어떡하지? 야. 아, 내가 그러고 다녔거든. 누군가 나 신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무당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서. 나도 그러고 다녔거든. 야, 오, 이거 어떻게 영상 꺼야 되나 봐. 나 울어! 야, 너랑 나랑 휴지를 한 대씩. 에이, 씨. 어떡하지? 어, 이제, 어, 어떡하지? 아무튼 몰라. 내가 여기서 지금 정을 보는데 참 가엽다. 어? 야, 이게 독박을 써서 대표로 지금 신굿을 내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안 들려. 많이 안 보여. 입으로 터지지 않았다고. 그냥 너만 봤을 때 몸에 되는 일이 조금 없는 것 뿐인 거고 너도 오면서 몸도 이래저래 너도 뭐 암병은 아니지만 언니야. 어? 너도 여기저기 삭신이 쑤셔서 응? 너가 노력을 하겠다고 싶은 그거인데 그건 어느 인간들이나 가다가 다 자기 뜻대로 못 가고 마음대로 못 가는 경향들이 많아. 그럼 다 신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나 홀로 독립으로 살아야 되고 신에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미 울타리 안에 너도 갇혀버렸어. 희생타라고 너. 그거 알고 가. 이게 조언이야. 신이 있어서 신내는 구슬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 악물고 정신 차려서라도 신을 찾아서 너가 신굿을 해야 돼. 그럼 노력이 더. 그렇지. 남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들리고 막 가물가물거리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앉아서 노력할 때 정말로 남들보다 삶을 두 배로 다 해야 되고 남들보다 진짜 죽어라고 뼈 으스러지면서 해야 되고. 너 무당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몸소 느끼신 것 같아서 약간 힘든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정신병 걸려. 지금의 정신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노가다? 노가다 판 가서 노가다 뛰는 게 나아. 이해 갔어? 거기에 맞췄니 안 맞췄니? 거기에 뭐가 됐니 안 됐니? 어? 아니 의사들한테 가면 시술하고 수술하라면은 약 먹으라면 하잖아. 우리 무당들은 요즘들은 우리가 시술이 치성이고 수술이 굿이거든? 어? 뒤에서 그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안티라 그래야 되나? 어?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도 마음의 상처를 엄청 입어. 너 이걸 다 겪고 너가 되는 강한데 지금 네 스스로의 멘탈은 다 깨졌어.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돼 지금. 그치? 그게 신이야? 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그냥 딱하니. 방송 끄고 얘기할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 달 전만 해도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엄청이라 그랬어. 거기 엄마 찬성하셨니? 3개월, 그러니까 3월 달에 받으라는 그... 그게 왜 너야? 그냥 엄마가 신을 다 모시고 죽을 때까지 업단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지. 왜 딸내미는 무당을 못 만들어? 어? 제가 가겠다고 했었어. 선포했어? 엄마가 재혼하시고... 그러니까 안 말렸어? 말리시긴 하셨죠. 근데 엄마가 암이 걸리고 요번에 또 동생까지 암까지 오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신받아도 혼란스럽다. 신받아도 혼란스럽고 아니 기침하면 신종 코로나인 줄 알겠다. 웃자. 네. 울다 웃기고 하는 게 무당이야. 인생사 내가 너 가지 마라 가지 가라. 내가 판가름 해서 너한테 더 복잡함을 주고 싶진 않아. 어차피 넌 갈 거야. 제 고집대로요? 어. 그냥 여기에서 그래도 위로받으려고 너 안 가도 되는데 어떡하니?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또 가야 된다며. 정말 너 갈 자다.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응? 왔다. 우리 애기야. 응? 선생 제대로 만나. 모르겠어.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다 누가 정, 제대로도 안 되더란 말은 못해. 근데 네 필대로 받고 싶으면 이제부터 돌아다녀. 네가 선택해서 가. 네가 선택해서 신 선생을 만나고 신 어미를 만나고 신 부모를 만나. 그 정도는 너도 네가 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래 네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너도 조금은 선별해서 너와 맞는 자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 나중에도 여기는 남자의 말명들. 너는 남자의 말명들 돌아가신 양만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아니야. 어? 남자의 말명에도 구직에 가신 조상들이 좀 있어. 어? 그분들의 영혼을 다 망자들을 잔행했고 누가 신으로 오는지 정확히 봐서 엄마의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인 것도 갖고 와서 네가 무척이나 남들이 어? 1년 막 3년 고생할 때 1년 고생할 때 너는 2년 고생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네가 가겠다며 울고르니 해서 울고르니까 내가 가지 말래도 갈 거야. 난 그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내가 가지 말라고 위로야. 그래야 나 무당될 자가 아니었어. 그치만 내가 열심히 해서 가봐야지. 이 악물고 가다 보면 신도 내가 부를 수 있어. 노력하다 보면 신도 올 수 있어. 그지? 그거는 아무리 신이 왔는데 노력하지 못하면 신이 가. 그보단 네가 나을 거야. 왜? 나름 바르고 정직하거든. 응? 또 깡도 있어. 또 고집도 있다. 근데 그 고집이 너무 고집으로 가지 마, 신은. 그래서 신 공부도 제대로 하고 가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집안을 살리려고 가지. 네. 미안한데 집안을 못 살려. 그래 내가 얘기했지. 신 받고도 멘붕이 올 거라고. 신 받았는데 암들이 다 없어진다? 아니 더 심하진 않겠는데 건강검진 바르고 치료 잘 받으면 돼. 응?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급할 거 없다. 어? 네. 뭐 번개불에 꽁꽁목대 쫙 이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야 너가 지금. 응? 근데 멘탈 내려. 안 갈 거면 정말 안 갈겠다고 발악하고. 근데 이미 너도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조금은 많이 또 뭐가 조금 일만 안 되고 집안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안 가서 이런가? 너 괴로우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시달릴 것 같아서 내가 조언을 해주자면 너가 원하는 선생을 찾아 돌아다니고 너가 원하는 마음에 먹어서 남들보다 내가 백발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어? 뭐 이렇게 찍어서 돈 보면서 뭐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집안 위해서 내가 인간이 초능력자야. 그러면 인간이 정말 초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 잡으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 안쓰럽다. 이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원하게 안 나와요. 지금 할 것도 많고 그런데